코다 소년 은결 역을 맡은 려운입니다. 이찬 역을 연기한 최현욱입니다. 세경이 역할을 맡은 서린아입니다. 청아 역할을 맡은 시은수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농인이다. 나는 아니다. 나는 들을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은 그냥 가족. 뭐 설명할 수 없는. 나 원래 좀 큰 눈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이제 가족 넷이서 이제 수어를 하는 신이 있으면 거짓말처럼 넷 모두 긴장을 해요. 한 30분 일찍 와서 계속 맞춰보고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하면 거짓말처럼 이제 긴장도 안 되고 잘 나오더라고요. 이쪽 아무래도 이제 안 쓰던 방법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족들의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해서 정말 많이 익숙하게 능숙하게 수어를 쓸 텐데 연기랑 같이 이제 보여드려야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이거 수어 신경 쓰면 연기가 안 되고 연기 신경 쓰면 이제 수어를 한 번씩 놓치고 그거를 이제 합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어가 사실 그냥 새로운 언어를 하나 배우는 거라서 그리고 수어가 어순이 달라요. 입말이랑. 그래서 아마 입말을 같이 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기대하세요. 아빠, 만약에 형이랑 나 둘 다 위험하면 아빠는 누구부터 구할 거야? 잘한다. 수어를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아빠, 너무 잘한다. 만약에 형이랑 나 둘 다 위험하면 아빠는 누구부터 구할 거냐고. 당연히 은결이 너지. 물론 아빠 우리 가족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하지만 아빠 혼자 힘만으로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아빠는 널 먼저 구할 거야. 왜냐하면? 넌 뛰어가서 아빠를 도와줄 누군가를 반드시 불러올 거니까. 은결이 넌 우리 가족과 세상을 이어주는 목소리니까. 어린 나이에도 엄청 막중한 책임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난 이 가족들을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뭐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너를 살릴 거야. 너가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그런 존재니까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그때 크게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또 네가 다정하게 말을 걸면? 선배님이 기타를 잘 치지. 그렇게 다정하게 진짜. 대답을 해. 정답이 뭐예요? 내 가슴이 뛰는 인생과 아빠의 트로피가 돼주는 인생 어느 쪽을 선택해도 버려진 나머지 한쪽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동전이라도 던져보든가. 아, 할아버지 인생을 동전으로 결정해요? 예술한다는 놈이 메타포를 몰라. 그 무대가 네 동전이라고 생각하고 던져보라고. 선생님이랑 연기를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소통하듯이 연기해야지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선배님 눈만 봐도 되게 감정이 계속 이랬어요. 저 신을 찍을 때 끌어내주신 느낌? 감정 같은 은결한테 할아버지도 이제 탈출구 같은 그런 분이셨을 것 같아요. 아 이쁘다. 오빠라. 세경이다. 세경이 여신. 진짜 근데 언니가 CG같이 너무 예뻐. AI처럼 생겼어? 음표들 같아. 네, 어서오세요. 주문도 와, 네. 반했다. 근데 이걸 본 이찬이한테 시청자들이 반할 것 같아. 와. 너무 청량하잖아, 아이가. 아니, 맞아. 언니가 너무 예쁜데? 어머, 반했어. 요즘 말로 힙하게 생겼어. 현욱이 자체가 이찬이고. 예! 아빠, 너 반했구나. 반했네. 어서 공지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씬이 좋은 게 원래 저게 아주 살짝 살포시 이거 이게 대본에 없어요. 원래 뭐야? 아 애드립이었어? 아주 살짝 뭐 얹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센스가
너무 있어서 듣는데 맛이 좋다고 할까요? 듣는 맛이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앞에 대단하신 분이 계시니까. 재밌었던 게 아닌데요, 맞는데요, 아닌데요 이 합이 좋았던 시기예요. 저는 아마 그 슬로우 걸린 것처럼 정말 이찬이한테 자체의 슬로우가 걸렸을 느낌이 사랑에 빠진 느낌. 처음 사랑에 빠진 느낌이에요. 첫사랑을 만났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되게 직진이라서 막 뭐든 다 퍼주고 싶었을 때 그 감정에 되게 충실한 친구였어요. 전 진짜 미안하지만 저는 캐릭터 상으로 얘기하죠. 관심이 하나도 없어. 관심이 없어도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알 바가 아니야. 아, 근데 그 이찬이 상관이 없는 거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캐릭터들끼리 어떤 사건이 있어서 또 얽히게 되는지가 이제 포인트인 거죠. 어디 가서 사기치면서 돈 벌 생각부터야? 어머! 사기라니? 손자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하숙집 학생들 학생증 훔쳐다가 위장 취업한 게 사기가 아니고 뭐여? 위장 취업 아니고 알바! 알바! 할머니 호강시켜주려고 그러지? 할머니가 책임져! 넌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 아주 그냥 그 주둥머리부터 쫙 다 깨매놓을 거야. 와, 이렇게 찍었구나. 저거에 나 이거 저 말할 게 있어. 이게 진짜 항마력이 되게 달렸던 게 방금 멈춰있던 신들이 세구달이 나오는데 3주 동안 이렇게 멈춰있어요. 아 진짜로? 방금 아까 실제로 멈춰있어요. 제가 멈춘 거. 그래서 진짜. 이렇게 떨렸구나. 저 이것도 한번 멈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진짜? 아 이거는 이제 이거 아 이런 거. 이거 계속 아 그런데! 이런, 저 표정으로 아, 멈춰있어요. 그러면은 고도실 선생님도 같이 멈추겠어요. 그리고 같이 멈춰야죠. 뒤에서. 재밌는 씬이네. 아 너무 재밌다 이 씬. 너무 예뻐. 어우 예쁘다. 천만. 진짜 맞았어. 제대로가 제대로 나왔다. 아, 근데 잘 맞았다. 어, 저 찐, 리액션 찐이잖아. 아, 진짜 맞았어. 대본 리딩 할 때 대사만 읽잖아요, 저희는. 지문을 안 읽잖아요. 그런 걸 나타난 표현해 준 게 처음 보는 거여서. 맞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한 친구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청아도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혼자만 나 없이는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강해져야 해서 더 예민하게 굴고 더 차갑게 굴고 일부러 마음을 안 주고 그런 게 단단해 보이는 거지. 사실 마음은 되게 이 친구도 친구도 만들고 싶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어쨌든 나를 보호하기 위해 되게 강하게 겉으로는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동정심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진짜 내가 마음이 끌려서 친구하고 싶은? 뭐 세경이가 특별히 싫어서는 아니지만 그런 애였어, 청아는. 누군가의 동정, 그러니까 이런 호의가 동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나는 그런 동정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 세경이가 됐든 누가 됐든 처음에는 이렇게 다 거부를 하는 거지. 다 젖었네. 고마워. 잘 입고 내가 나중에 세탁해서 돌려줄게. 너 미술과 윤청아 맞지? 또 마음이 쓰인 거죠. 왜냐면 어쨌든 내가 넘어져서 세경이 옷이 버렸으니까. 뭘 했어요? 아무튼. 방어 기술이네. 그치? 세경이 너도 밴드 좋아하는구나?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실은 나도 밴드. 최세경, 나중에 우리 밴드 공연 보러 와줄래? 어우, 제 어우. 네.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이런 생각. 둘러싸이는 얼마나 부끄럽겠어. 진짜 이 수많은 남자애들이 나랑 예화의 관계를 오해할까봐도 더 귀찮아. 싫은 게 귀찮아요. 아니라 귀찮을 거예요. 저는 아무리 이찬이 이찬이라고 해도 부끄러워. 다 이렇게 막 바라보고 있는데 요즘 그렇게 못하잖아. 어떻게 그거는. 저도 또 떨려서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 공주. 어머 공주다. 서로 말을 놓을까? 왜냐면 나도 고등학교 2학년. 쓸데없이 인생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아껴. 어머 나 저렇게 나쁘게 얘기해. 나 여기서 더 질척거리면 스토커가 되는 거야. 스토커는 인생의 실패자나 다름없고. 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인생을 아껴. 실패자래. 나름 시간 낭비하고 여기 가 있는데. 저
저런 옷을 입고 저런 대사를 치다니. 그래도 조금씩은 즐겨주는 게. 스트라이프 좋아해? 한사? 좋아하지. 같이 마시자 할까? 말고. 스트라이프. 줄무늬. 줄무늬는 왜? 너 10화 열렸어. 어머. 와. 저러 가는 거야? 아, 저러게? 저러 가? 와. 아빠 시각에서 금방 소리가 안 들리는 거. 어. 일단 집에 가. 가서 얘기해. 여기 네가 있을 곳 아니야. 싫어. 안 가. 이제 너는 아빠 트로피로 살기 싫어. 난 통역사가 아니야. 화재 경보기도 천사도 아니야. 나 그냥 나야. 아 근데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진짜 방금 씬 진짜 기가 막히다. 이 워터멜론 대본을 처음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그때 읽고 운 장면이에요. 밴드가 아빠한테 좀 안 좋은 좋지만 좀 트라우마 같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기보다 현재 가족한테 충실했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제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거제도였지? 맞아. 사실은 1995년 홍대를 그렸죠. 지금까지 일리아를 이제 봤잖아요. 네. 저희의 관계도 여기 이제 일리아에 잠깐 나왔지만 네. 어떻게 될지 저희도 궁금하고 네. 앞으로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궁금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방사수예요. 앞으로 남은 3사도 본방사수 월요일 저녁 8시 50분 TVN 봐주세요.